네, 지금부터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관련된 대변인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